문을 계속 닫아주고 있으니까 손님이 한 18명? 20명 가까이 오니까 떡국을 좀 끓이려고 물을 모으고 있는데 마늘 찍고 예, 배추 좀 얼절이하고 이런 걸로 조금 튀김 같은 거나 부치기 같은 거 하려고 떡국을 이렇게 다 해놓고 아침에 이거 정리 지금 했습니다. 풀국이고 또 뭐야 밥은 이미 이제 14분 남았네요. 예, 이제 저 물을 끓이면서 이걸 썰면서 예, 오는 대로 떡국을 해주겠습니다. 지금 감자하고 달걀을 조금 삶고요. 어이구 물이 많이 와서 이제 작아졌네. 네, 좋은 아침 되고요. 여기 아침 창에 해가 떠오르는 걸 아까 빨갛게 떠올랐는데 네,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. 잘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시는 손님 네, 잘 맞이하고 공항에 지금 이제 도착하겠네요. 저기 묵 네, 하얀 묵도 쓰고 과일도 한 20분 담궈놨다가 다 닦아놨습니다. 네, 묵. 묵을 세 접시를 썼네요. 어떻게 보면은. 네, 오시는 손님 무사히 오게 해주고 우리 꼬맹이들도 또 오고 여기 꼬맹이들은 오늘 또 피아노 학원 아니 피아노 저기 한다고 또 그래서 또 거기도 가야 됩니다. 이 마늘 다 빻았네. 이제 무치기만 합니다. 이 물만 조금 받아서 불에다가 이제 해놓고 떡국 장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걸로 다 예, 감자 달걀 샐러드 오이 샐러드 네, 버섯 샐러드 다 하겠습니다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.